자, 첫 번째 종목은 또 2차 전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엔 볼 텐데요. 네. 미래는 나의 것. 그러셔야죠. 예, 내년은 32만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2만원에 사셔가지고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0% 담으셨고요. 몇 달 전에 최병훈 전문가님 덕분에 수익 실현을 한 후에 이제 다시 최근에 모았습니다. 30만원 초반대에 모으려다가 주가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원하는 만큼 물량을 못 모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야 산다 애청자예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0% 사서 많이 샀지 않나? 그죠? 그러게요. 더 사시려고 집중 투자를 32만 잘 사서 수익 났으니까 저는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예. 2차 전지를 포스코 퓨처엔이 좋은 거 전량 매도라니 충격받으시면 되겠을 텐데 포스코 퓨처엔이 지금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다 나오고 5월달 나오고 나서 확인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모르겠 지금은 가지 않을 단계고 다시 제가 40만원 손절가 드렸는데 그때 48만원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 깨지면 28만원까지 실적 23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25만원까지 내년 1분기까지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32만원 사서 수익이 중이니까 전량매도 하고 네. 천천히 주식이 빠지면 시세라는 것은 이렇게 고점 찍고 빠지잖아요. 파동을 거려야 됩니다. 이제 반등 A파 하락, B파 반등 아직 C파 하락이 남았고요. C파 하락이 다 끝나야 그 다음에 다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반등 행보 또 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요. 지치고 포기할 때 다시 시세를 뽑습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69만 돌파 88만 갈 거로 보이는데 이것은 25년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다시 20만에서 80만 가는 것은 1년도 안 걸려요. 이제 반등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을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수급도 보면 사는 사람은 개인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가총이 지면 2차 전지 대다수 시가총액 양극재들은 27조, 30조가 돼 있습니다. 27조, 30조가 돼 있으면 이 30조를 누가 올리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식은 아주 쉬워요. 30조를 올리려면 돈이 누군가 많이 써줘야 돼,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누가 사주겠습니까? 30조짜리. 개인이 처음에 올라갈 땐 사주고 내려오면 사지만 개인이 20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10개 종목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뭐 헬지아포트 10개 종목에 20조가 들어가 20조를 결국 수익이 날려면 누군가 20조적 많은 금액을 사줘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관하고 외국인 안 사는데요. 어떻게 반등. 그러면 오늘도 팍 올라가면 또 못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려간 오늘 회복을 못했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시세보다 박스권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박스권 붕괴도 밑도 하향 붕괴도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건 지금은 관심 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25년까지 보면 저는 뭐 여기서도 한 두세 배 보기 때문에 그때 장기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하단 또다시 밑으로 30만 이하로 충분히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표가 왔기 때문에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계속 갈 건 하나도 못 들어가죠 여기에. 그 얘기는 약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엔 전량 매도입니다. 근데 이게 매도라는 단어 때문에 좀 약간 좀 안 좋은데 전량 익절이잖아요. 그죠? 예, 네, 전량 익절. 아, 그리고 내년 초까지 상승 모멘텀은 없다고 하니까 2025년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책정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